안녕하세요. 바둑 입문 종합 다음 한수세 번째 수업이 되겠습니다. 백일로 둔 장면입니다. 그게 다음 한 수는 어디일까요? 자, 백일로 이렇게 두었으면, 자, 그건 2로 이어주면 되겠죠. 네, 그래야지만 이 돌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네, 이곳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백일로 두었네요. 자, 백일로 두면 지금 이 돌이 위험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곳에 이으면 되겠습니다. 백일로 둔 장면입니다. 이 돌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으시면 되겠죠. 지금도 백일로 둔 장면입니다. 이 돌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디입니까? 바로 이곳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백일로 둔 장면입니다. 이 돌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곳에 1번에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2번으로 이 돌을 잡았죠? 그럼 다시 단수를 치면 이백 전체를 잡을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하면 한 깍이죠. 네,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1로 두었을 때 백이 2로 두고요. 잡았을 때 다시 단수를 치면 이어갈 수는 없습니다. 일로 둔 장면입니다. 이 돌을 잡기 위해서는 이 돌을 단수 치면 되겠습니다. 1번에 단수 치고요. 102번에 떴을 때 다시 단수를 치면 네, 잡았습니다. 101로 둔 장면이네요. 이 돌을 살리기 위해서는 네, 이으면 되겠죠. 네, 이으면 됩니다. 지금도 101로 두었습니다. 지금은 다음 한 수가 될까요? 이곳에 두면 되겠습니다. 단수. 잡게 되면 다시 단수를 쳐서 100을 잡으면 되겠네요. 지금도 똑같은 문제죠. 지금도 이렇게 집어넣을 때 1로 나왔을 때 단수 치면 똑같은 문제입니다. 단수. 네, 이렇게 두면 다시 단수를 쳐서 잡으면 되겠네요. 자, 101로 둔 장면입니다. 흙은 어떻게 떠야 될까요? 바둑 처음 배우실 때는 1로 이렇게 두면요. 이 장면에서 이렇게 빠지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가만히 이어주십시오.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물론 다른 곳을 떠도 되는데요. 지금은 입문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101로 두었을 때 있는 거, 이걸 연습하는 겁니다. 네, 1번에 두시면 됩니다. 지금 똑같은 문제죠. 1로 두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 그냥 이어주세요. 이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어주면 되겠습니다. 이 돌을 이제 잡아야 되는데요. 축으로 잡아야 됩니다. 물론 지금 이 모양에서는 이렇게 단수 쳐서 축이 된다라면 축으로 잡으면 되는데요. 지금은 나오면서 한번 해볼까요? 만약 이렇게 단수 치면요. 100이 나오면서. 지금 이렇게 단수 치면 이렇게 도망가 버리고요.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단수 치면 이렇게 단수 쳤을 때 단수 치면 곤란해지겠죠. 그죠? 네, 그러면 지금 장면에서 이 일을 잡아야 되는데 바로 이렇게 잡는 수가 있습니다. 1번에 두면요. 102 번에 두더라도 3번, 4번에 두더라도 다시 단번, 다시 두더라도 이렇게 단수쳐서 잡을 수 있죠. 자, 1번에 두는 수가 아주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양에선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2번에 두면 다시 막고요. 4번에 두면 다시 이렇게 막아서 100을 잡을 수 있는 모양이 되겠네요. 이 모양도 이제 축인데요. 어디로 잡아야 됩니까? 지금은 이쪽으로 다운치면 되겠습니다. 그죠? 1번, 2번 나오면 다시 3번 단수. 나가면 4번, 5번 단수, 다시 6번 나오면 7번 축이죠. 네, 이렇게 잡으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축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이 백돌 두 점을 조심하면서 축으로 몰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 단수는 여기입니다. 1번. 자, 102번에 도망오고요. 다시 3번 단수. 4번에 도망갔을 때 5번 단수. 6번에 왔을 때 그냥 이렇게 7번으로 다운치면 축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잡으시면 되겠네요. 지금도 1번을 축으로 잡으라는 겁니다. 잘 잡으셔야 되죠. 1번에 단추면 큰일 납니다. 이걸 모르겠어요. 1번에 단추버리면 그냥 2번에 뚫는 순간 이두 점은 죽어버리죠. 그래서 일단 단수는 이쪽입니다. 1번 단수, 2번에 도망갔을 때 단수, 도망왔을 때 다시 단수, 도망가면 단수, 도망가면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축이죠. 네, 그래서 이곳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1번 단추고요. 2번 다 나왔을 때 3번. 4번 날때 5번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네요. 1번에 떴습니다. 다음 한 수는 그냥 여기 다운치면 되겠죠. 이렇게 다운치면 됩니다. 자, 1번에 떴을 때 지금 이 돌을 잡으면 됩니다. 그죠? 이 돌을 잡으면 되는데 여기 단수 치면 100은 연결해 갈수 없죠. 여기 단수 치시면 됩니다. 지금도 1로 떴을 때 이렇게 두시면 이 점을 잡을 수 있죠. 이렇게 하면 내 돌이 2점이 죽습니다. 지금은 이곳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돌을 잡을 수 있네요. 지금도 1로 이렇게 떴지만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 되죠. 밀고 들어가면 잡을 수 있겠습니다. 2번 두더라도 다시 단수 치면 잡을 수 있죠. 바둑 입문종합 다음 한수세 번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둑은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